박종규 씨. 저요? 네네네. 아이고. 말 잘해야 돼. 아니, 진짜. 생각 안 있어, 지금. 아니, 저는. 저는 신기하게 저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참 불행히도, 불행은 아니지만 형제, 사촌, 뭐 작은아버지, 작은엄마, 이모, 뭐 다. 누굴 다 합쳐도 저만 못해요. 그래서 항상 그분들 돕고 살았어요. 그래서 아 나는 내가 벌 만큼 벌고 내가 알아서 우리 식구들은 다 먹여 살릴 수 있어. 그래서 처가한테도 진짜 여태까지 단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고 살았는데 네. 이렇게 대화들을 들어보니까 아, 제가 아들 둘 있지 않습니까? 예. 걔들은 집안 좀 봤으면 좋겠어. 집안 좀 봤으면 좋겠어. 솔직히 지금 내가 힘들 때 장모님 나 얼마만 도와줘 좀만 살려줘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인들이 있어요. 야 너 일로 와봐. 아 1억만 나오. 뭐 이렇게는 돼. 근데 이럴 만한 식구들이 없었어. 있을 데가 없어. 단 한 명도 누나도 아니고 형 뭐 아무도 없어. 그래서 없는 게 맞아. 없는 게 계속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. 우리 애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. 혹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연예인이신데 결혼하시고 나서 자기 이제 처갓집이 너무 잘 사는 집에 결혼하셔서 제가 한번 동침해서 얘기했을 거예요.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하고 왜냐면 연예인 여기가 정글이잖아요. 막 근데 이걸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.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? 그거지. 장인어른 접대, 운전, 골프 채 맨날 메고 다니고 연예인인데 내가 운전기사도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장 봐와라 뭐 해라 와이프도 처가댁도 내가 아무리 연예계에서 안 뜨고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이거 할 걸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드님이 너 그런 허접스러운 연예인 찌그러기 하지 말고 차 닦아라. 그래?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아들이 그럼. 그냥 먹고 살아 그냥 스스로.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게 낫고. 그게 낫죠. 그거 듣다 보니까 그게 낫. 벌써 성질이 확 나는데. 그렇죠. 아드님이 만약에 너무 화가 나는데. 아들이 나라면 모르지만. 아버님으로서 장인어른 제가 오늘 모실게요 하고 딱 백 메고 가서 그래 이렇게 한번 티저 딱 곰꼽아 드리고 나이샤 우리 장인어른 나이샤 가시죠 뭐 이것도 아니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물론 돈을 준다고 다 무시라는 건 아닙니다. 네. 저희가 나눠서 그렇지 문자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네. 제 볼 때는 그 친구분이 싫으면은 안 받고 안 하면 그치, 되는 거거든요. 덕을 볼 거면 하고 안 받을 거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. 덕을 볼 거면 해라. 하고 불평하지 말아라. 안 받고 안 하는 그러면 거면 그러면 깔끔하죠. 합시다. 아니 왜? 아까 제작한 거 아니야.